바깥쪽은 당겨주고 안쪽은 이렇게 울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리만 잡아주시고 핀을 박아 나오면서 꺾으면 꺾게요. 끝선만 잘 신경 써서 맞춰주시면 깔끔해요. 네네. 바깥쪽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쪽은 딱 당겨서 딱 들어가게. 이 정도까지 지금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꺾였잖아요. 여기까지 고정하고 또 당겨서 꺾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 집 시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근데 전문가가 시공하니까 코너링 네. 완전 예술이에요. 아, 그럼요. 전문가는 다릅니다. 네, 여기 초록길이 지금 세줄 매트가 유명하던데 세줄 매트가 정확히 뭐예요? 올해 저희가 신제품 출시한 제품이고요. 기존 매트는 두줄 직조가 된 제품이었는데 저희가 특허를 진행해서 디자인 특허를 진행 중이고 세줄로 했을 때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하게 됐습니다. 신상입니다. 아, 따끈따끈하네요. 그러면 그게 기존 매트 대비 정확히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격자 자체 크기가 세 줄이기 때문에 커졌어요. 근데 격자와 격자 사이에서 풀이 올라오는데 그게 대폭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제초 효과가 훨씬 더 좋아졌죠. 그래서 40% 정도? 더 효과가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 매트는 두 줄이기 때문에 발이 기우뚱기우뚱 하던 현상이 있었는데 세 줄이 되면서 좀 더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줄로 당겼을 때보다 세 줄로 당겼을 때 더 짱짱하고 튼튼하고요. 요즘에 농막에 이 매트를 시공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던데. 네, 농막이나 캠핑장 뭐 전원주택에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농막 같은 경우는 허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포장이나 보도블럭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세요. 근데 야자 매트 같은 경우는 설치도 간편하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아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제재가 왔을 때는 매트를 걷어서 그냥 쭉 다시 말아서 한 옆에 놓을 수가 있으니까 설치도 쉽고 철거도 쉽고 그래서 농막에서 많이들 찾아주세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전원 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임야라든지 어떤 네.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보통 등산로나 공원 이런 데서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면서 일반인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전원주택 같은데 이제 땅이 질퍽질퍽해지거나 아니면 토사가 유실되거나 이런 데 매트를 많이 깔아주시고 그리고 산소 이런 데 진입하는데 풀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들고 차가 패여서 막 못 올라가는데 그런 데들도 많이 해주세요.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인테리어 개념으로 정원 이런 거 꾸미실 때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오솔길 매듯이 하시면서 많이들 찾아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초록길 야자 매트는 야자 매트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야자 매트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더 좋은 제품 그리고 제품의 순환율이 좋아서 좋은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길이 맞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길이가 7m인데 10m를 주문하시면 3m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리고 재단해서 마감하는 게 많이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공익인들은 원하는 길이 10m 안쪽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보내드리고 그냥 쭉 깔아서 고정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편하게 고객님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하게 됐고 세줄 매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써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만족하실 겁니다. 혹시나 제품을 받아보셨을 때 문제가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뭐 아침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전화 잘 받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전화 주시고 저한테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야자 매트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의문점이 있으실 때는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죠? 저희가 전원생활 지금 3년 차인데요. 저희가 전원생활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장마 시즌이 곧 다가오는데 장마 시즌에 필수인 게 야자매트더라고요. 그리고 장마 시즌 아니어도 풀어져 오는 거 너무 걱정일 때 야자매트 깔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경험하고 이렇게 강추해 드리는 거니까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꼭 필요하시면 초록길 한번 사이트 보시고 현재 세줄매트는 대표님께서 직접 수입을 하셔갖고 초록길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초록길에서 주문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AS도 받을 수 있고 가장 확실하니까 거기서 주문해 주시고요. 저희가 영상 더보기란이랑 댓글 고정란에 링크를 고정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주문해 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